크리스마스란? 별로 그런 의미가 없는데. 편안함을 기대하고 가족이랑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날이라고 생각을 해요. 저희 딸이요, 귤 까먹제예요. 어린이나 참 좋은 날 같아. 왜냐하면 다 모이고 재밌게 지나가고 이것이 너무 좋은 것 같아. 80 넘어갖고 뭘 할까? 단지 식구들이 모여서 화합해서 하루를 유쾌하게 지나가는 거, 그것만 바라는 거야.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뭐 큰 의미를 둔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냥 빨간 날이어서 쉬는 날 정도? 라고 생각했었어요. 여자친구랑 등산 가기로 했어요. 네. 크리스마스는 사실 본연의 의미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그냥 즐기고 노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시끄러운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번 크리스마스는 조용히 집에서 가족들과 보낼 것 같아요. 가족이랑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날이라고 생각을 해요. 가족이랑 여행을 갈 예정이에요. 약간 연말의 상징. 연말을 상징으로 친구들이랑 그 핑계로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좋은 날. 친구들이랑 모여서 게임하고 술 먹고 네. 가족들이랑도 좋은 시간 보내고. 저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탄절 축하 예배 드리고 가족과 행복한 하루를 보내기를 원합니다. 네, 마찬가지입니다. 1년 중에서 그래도 조금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하루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가족들하고 행복한 시간을 기대하고 편안함을 기대하고 가족들이랑 여행 가요. 네. 크리스마스란 그냥 온 가족이 즐겁게 보내고 가족과 우리 신랑이랑 우리 아들이랑 셋이서 놀러 가고 싶어요.